카페가 있었으면 해서. 엠코 단지는 사라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남성 초등학교는 재단 진입로 공사가 필요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우리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키즈 카페가 학부모들에게나 또 우리 원에서나 너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정말 진심으로 잘 들어주시고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엠코라는 브랜드에서 힐스테이트로 바뀌기 위해서는 엠코라는 브랜드로 분양 후에 약 5년 미만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실은 브랜드 변경 승낙이 떨어집니다. 나이원님이 저희 아파트에 약간 5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 그 힐스테이트를 관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본사를 통해서 브랜드를 바꾸게 된 결정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통한 아파트 가치 상승에 많은 도움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조차 지금 현재 바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는 본관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나경원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 발산을 확보하셔서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 공사 개선이 끝나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주 만족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입니다.